레인보우 홀덤의 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홀덤은 공유카드 4장과 개인카드 3장의 숫자 합이 가장 적은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빵인데? 빵 모양으로 돼 있네. 게임에는 1부터 10까지 해당 숫자의 장수만큼의 카드가 사용됩니다. 이 카드랑은 약간 달라. 이건 1부터 10까지 있는 거잖아요. 이게 1부터 10까지밖에 있어. 아, 2부터잖아. 2. 아, A를 1로 따지고? A. 게임이 시작되면 각 플레이어들은 3장씩 개인 카드를 지급받고 딜러 앞에는 4장의 공유 카드가 놓입니다. 3장씩 해볼게요. 첫 번째 공유 카드가 공개되면 플레이어들은 각자의 개인 카드 중 한 장을 골라 모든 플레이어들이 볼 수 있도록 오픈합니다. 뭐 어떤 걸 오픈하는 게 좋아요? 자기 거 중에 자기가 골라서 오픈하는 건데, 근데 이게 뭐냐면은 공개된 개인 카드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플레이어가 선 플레이어가 되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배팅하게 됩니다. 그 이후 공유 카드가 한 장씩 추가적으로 공개될 때마다 플레이어들은 배팅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게임 전체 진행 중에 플레이어들 개인 카드 딱 한 장만 오픈하는 거예요. 세 장씩 받은 거. 이해됐다. 배팅이 모두 끝나면 각 플레이어들의 개인 카드들을 오픈. 공유 카드들과의 숫자 합이 가장 적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단 같은 숫자의 카드들은 모두 삭제되어 숫자 합에서 제외됩니다. 제일 낮게 들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여기에 레인보우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약간 어떻게 보면 필살기 같은 건데 공유 카드 4장과 개인 카드 3장의 숫자가 모두 다를 경우 즉 레인보우 카드를 가진 플레이어는 이 게임에서 무조건 승리합니다. 모두 다르면 그건 레인보우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있는데 여기 5, 6, 7 뭐 이렇게 있으면 이제 그건 레인보우. 여기 지금 9잖아. 그지? 그럼 9를 빼야 되냐? 9가 있으니까 빼야지. 근데 왜 20점이 되냐 이거야? 봐봐요. 8은 애초에 중복이니까 빼는 거고 모두한테 빼는 거고 9는 여기 있으니까 빼는 거고 그럼 여기 10만 남잖아요. 10하고 3하고 7하고 하고 20 나는 거고 빼야 되는 거는 전체에서 다 빼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죠? 동영이 이해됐어요? 만약에 진짜 우리가 배팅이니까 배팅을 이거 딱밤 있죠? 이거 한번 맞는 걸 배팅으로? 배팅으로 제가 그럼 한판 해보죠. 제가 그럼 딜러 할게요. 오케이. 나 자신 있어. 중요한 거 이러다가 우리가 중독돼서 안 돼. 내가 옛날에 강의를 들었는데 중독되면 안 된다. 아니 우리 공부하는 거야. 우리는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오케이. 이 칩이야. 10장씩 드릴게요. 5장 사야. 10장은 너무 사행성이야. 5장씩만 할게. 10장은 너무 사행성이에요. 10은 사행성이야. 10장은 괜찮아. 이 한 기분인데 이거 하나에 1억짜리야. 25억짜리 판이야. 25억짜리 판. 자, 먼저 손키스. 전 딜러인데요, 뭐. 네, 전 딜러예요. 형 열쇠도 따고 막 이러는데. 야, 네 완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손키스를 열심히 연습. 자, 하나, 둘, 셋, 네 개의 공유카드 있어요. 자, 한 장씩. 합이 낮으면 유리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그때 이것도 잘 계산해보세요. 한 장을 내가 뭘 보여줘야 상대방이 내가 가진 수를 모를 수 있나. 그렇지. 라는 것도 잘 계산해보셔야 돼요. 자, 한 장 오픈할게요. 아, 느낌 좋다. 자, 다들 결정하셨죠? 자, 오픈할 거 결정하시고 제가 하나 둘 셋 외칠게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형부터인가? 낮은 숫자부터. 여기부터. 고등형부터. 네. 와, 하나. 아, 기본이 하나는 뭐. 가야지. 자, 책. 다이. 오, 허가면. 아, 할게. 오케이. 자, 오픈할게요. 자. 오. 그럼 하나 이상 못하는 거야? 아니, 하나거나 하나 이상만 할 수 있어. 밖으로. 오, 올인. 자, 다 올인하셔야 돼. 받으려면 다 올인하셔야 돼. 이거 몽삼 때리는 거야. 좋았어요? 자, 저도 다. 오케이, 올인. 아, 이거 완전히 이때. 진짜 카트면 안 되겠네, 형. 나도 갈게요. 오케이, 나도 올인. 자, 다 오픈할게요, 그냥. 네. 자. 그리고. 자. 동영부터 가시죠. 저요? 저는 7점입니다. 저는 7점입니다. 7점. 아니지. 7,
실에다가 아 저걸 다 해야 다 둬야지. 이 빼면 돼. 저기 똑같으니까. 아니. 빼면 안 되죠. 아니. 이걸 두 개를 빼면 얘가 남는 게 아니고 얘가 0이 돼요. 저는 다 빼면 안 되는 게 저는 7점이잖아요. 근데 다 빼면 안 되는 게 형님이 6이 있으면 형은 요걸 빼도 돼요. 근데 저는 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형 20이야. 난 20점. 형 먼저. 그럼 이제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9 카드는 1이 돼 안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전 이거 9 빼고 나머지 다 더한 20. 날 그런 20. 저는 알았어요. 저는 알았어요. 그건. 방금 전에 알았어. 형은 6은 빼셔야 되고. 네, 빼셔야 6이 있었어? 예. 네. 아 6이 있었어? 아 나 6을 못 봤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요거 3개. 아니지. 요거 3개. 그렇지. 16이지. 16. 잠깐만 이거 두 개 자기 거에 두 개만 있어도 없어져? 없어져. 무조건. 야 그러면 형은 왜 그랬어요? 나 좋은 거네? 좋은 거. 세 개나 있어. 근데 이걸 세 개 이걸 다 넣어야 되잖아. 다 넣어야 되잖아. 내가 그래서 준 거야. 나 세 개 다 넣어야 되잖아. 형은 빵점이죠. 좋은 게 맞아. 아니 빵점이 아니라니까요. 5, 9, 2, 6을 그러니까, 다 넣어야 요건 빼는 거잖아. 나는 다 그럴만했네. 네. 어? 근데 그럼 이거는 레인보우 아니야? 저 갈게요. 아니지. 겹치는 게 있잖아. 이거는 레인보우가 아니고 16이에요. 내가 레인보우야. 16이에요. 내가 레인보우야. 왜? 자. 하나도 안 겹치잖아. 2. 어? 맞아. 승리! 와 이게 레인보우야, 이게 레인보우. 레인보우다. 겹친 게 하나도 없잖아. 하나도 안 겹치잖아. 얘도 안 겹치고 여기도 안 겹치고. 우와. 와 레인보우야. 이렇게 되면 내가 이거 다 가져가는 거지. 그렇지. 너가? 야, 이거 세게 들어야 돼. 갈게요. 재밌네. 아, 이거... 아, 볼까요? 세다 세. 잘 때린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형. 오, 와, 빵. 오, 소리. 아 잠깐만. 아. 왜? 왜? 아 이거 안 짜릿해. 짜릿해.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열 개로 하자. 열 개. 감사합니다. 열 개로. 잠깐만. 열 개야. 다섯 개 모자. 그만해. 아니야. 멈춰요. 멈춰. 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열 개로 하자. 재밌는데? 동현이 형 딜러 시켜. 아니. 동현이 형 딜러. 안 돼. 아 근데 집이 너무 많아. 너무 기분 좋아. 기본 배팅 해주십시오. 오케이요. 흥인데. 학교 가세요. 학교 가세요. 네. 흥으로 가는 거죠. 흥으로. 좋아요. 첫 번째 카드 오픈하겠습니다. 카드를 한 장씩 오픈해 주십시오. 뭐가 떴나 봅시다. 보자. 오픈했어요? 좋아요. 세 개 갈게요. 세 개. 아 시원하게 왔네. 콜. 콜. 세 개. 다섯 개 더. 다섯 개 추가 베팅하셨습니다. 콜. 뭐? 콜. 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콜. 콜. 두 번째 공유 카드 오픈하겠습니다. 배팅해 주십시오. 와, 나 이게 나오네. 아, 잠깐만. 20개. 적게 가지. 아니, 난 너무 계속 아프게 계속 죽었어. 오! 다 가세요? 다 가세요? 20개. 아니, 이렇게 큰 다 가신 거예요? 20개 콜. 아니, 20개 받고 20개 더 가겠습니다. 와, 이렇게 크게 이게 다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 살기가 쉽지가 않아. 20개 추가 배팅 하셨습니다. 20개 할까요? 콜까지만 할게요. 콜. 그냥 콜. 콜? 콜로 하시죠. 콜. 오. 와. 콜. 와, 이번. 야. 야, 이번 여기서 죽으면 안 되지. 세 번째 공유 카드 오픈하겠습니다. 배팅해 주십시오. 크게 가시죠. 20개 할게. 에? 20개. 20개 와. 20개? 20개. 콜. 야. 콜. 20개 받고
40개 더. 40개 추가 배팅하셨습니다. 이렇게 네 명에서 함께 나기가 쉽지 않다고요. 아, 오케이. 40개 콜. 40개 콜. 나이스 끝. 아, 저거 조카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들어가. 콜. 콜. 와, 뭘 다 가셨네. 마지막 공유카드 오픈하겠습니다. 배팅해 주십시오. 올인. 올인. 166개 올인입니다. 166 올인. 오. 오길래 이렇게 가시라고? 166개 콜. 가신다고? 오, 저쪽도 올인 있네. 321개 올인입니다. 어, 가요? 갈까? 올인할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예. 전 200, 200? 3개. 3개. 203개 올인. 난 돈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집이 모자란데. 네? 그 마지막은 그냥 다 이렇게 좀 유두리 있게 무리하지 않나? 신체 포기각 썼으면 올인 인정. 응? 저요? 신체? 어디까지 포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하지. 어, 예. 지금 쓸게요. 예, 주세요. 예. 아, 근데 우리가 또 너무 흥분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지금 이거 리할까? 다시 살짝만 뺄까? 어. 어때요, 사장님? 여기 그냥 후회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어. 진짜 고기가 잘 안 쓰시니까. 막판이네. 거의 막판이네 이거. 어. 다 죽고 다 죽고 다 죽고 어떻게 해? 이걸 이면 나 진짜 끝난 거야. 본인은 회장 강진호에게 신체 전부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며 이를 이각서를 작성합니다. 4월 20일. 우리 적어주시고. 올인. 어, 사장님도? 다 올인이야? 이거 난자판이. 카드 먼저 오픈해 주십시오. 루시아, 루시아, 루시아. 23. 23? 오픈해 주십시오. 루시아, 루시아, 루시아. 29. 29?
오픈해 주십시오. 30. 3. 오픈해 주십시오. 레인보우. 승리하셨습니다. 와! 레인보우. 게임 잘 봤습니다. 여기 돌대가리들 따라와. 아. VIP 휴게실을 보셔. 획득하신 칩은 현금으로 교환해드리겠습니다. 따라와. 네, 잠시 VIP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시겠습니까? 네.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아니, 감사합니다. 설사. 저 이거 잘한 거지니까. 예. 네. 네, 이쪽으로 따라와 주시겠어요?